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명단을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상임위는 위원장도 내정했는데 법제사법위는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최민희 의원이 맡는 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초유의 폭거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원 구성을 거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선임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힘당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우리는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에는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을, 방송 관련 입법과 정책을 다루는 과방위원장에는 최민희 의원을 각각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실이 피감기관이 되는 운영위원장 후보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명했습니다.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내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 원구성을 거부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원장을 양보해야 명단을 제출할 거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개원과 원구성에서부터 여당을 무시하고 숫자의 힘으로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면 국회는 또다시 극한 정쟁의 무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 이틀 만에 민주당이 상임위 단독 배분 수순을 밟으면서 22대 국회도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